이쿠어 좋고 궁각 좋고 입딜이 반이다 입딜이 반이다 그렇지 이쿠 빈 현역이네 표면님 아 네네 동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그제 88 사건은 이제 대단히 죄송드리고 표면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네네 제 점수 뺏어가놓고 어디서 뭐하다 오셨어요? 아 제가 그날 당시에 제 스스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폐광에 들어가서 수련 좀 했어요 지금 메타 개박살 내놨거든요 무당급으로 진짜 무당급 메타 분석 아 메타 분석이 시즌 하루 남은 상황에서 끝났나요? 박살 냈나요? 예, 개박살 내놨죠 그냥 뭐 시험 기간에 우리가 이제 뭐 족보 같은 거 보잖아요 예, 지금 족보급 그 정도? 그러면은 제가 한번 전적 좀 봐도 되나요 혹시? 아 네네 아, 그러면 편하게 뭐 보세요 TWTF 표면으로 보면 되나요? 아 아니요 제가 이제 네. 계정이 3개고 아 계정이 4개에 비밀 계정 하나 있거든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계정으로 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WTF 표면 1월 17일이죠 오늘이 네네네 근데 마지막 1월 8일인데 일단 그럼 이건 아니고 아 네 이 계정 말고 이제 조금 더 내려가시면 WTF 표면 이거 아니고 1월 7일 오늘 17일인데 이것도 아니고 표면님 도대체 게임은 왜 안 하세요? 제가 비밀 계정으로 몰래 수련을 했어요 이건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17 어? 16일부터 어제네요? 어제 딱 런하고 나서 이거 두 게임 하신 것 같은데 88인데요? 메타 분석한 건 맞아요 표면님? 8등인데? 네. 이 계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계정은 이제 살짝 메타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손풀기 느낌으로 했고 네. 제가 또 비밀 계정으로 몰래 수련을 했거든요. 아, 비밀 계정이 또 있구나. 네, 네, 네. 이제 언급이 안 된 계정이 하나 있는데. 알려 주시면 안 되나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그 계정은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네, 풀 수가 없고. 저 믿고 그냥 오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오늘 또 박으면은 그 말을 가 버려서 에이 그래도 뭐 제가 그것 때문에 저번에 88 받고 죄송해가지고 지금 메타 도사급으로 외워왔다 했잖아요 그럼 진짜 오늘 마지막으로 믿어볼게요 네네 믿고 가시죠 오케이 그럼 시작해보죠 네 뭐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 아니요 저는 뭐 게임하면서 이거 보면서 먹으려고 네? 기모리 자연빵으로 좀 잘 떠주면 그때 뭐 식사 하나 시키려고 제육에다가 짜그리 같은 거 하나 시켜가지고 아... 먹으면서 보려고요. 먹으면서 본다고요? 네, 네 그렇죠. 동글님도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저는 아직 안 했죠. 헝그리 정신으로 그러니까. 임하려고. 아, 잘 풀리면 그냥 뭐 배달 하나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하죠, 같이. 전 순방만 해도 편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오늘 진짜 이거 금화가기는 진짜 싫거든요. 에, 금화갈 생각이었으면 제가 뭐 엊그제 금화 보내고 이제 도망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엊그제. 네네. 8등을 했는데 그거보다 낮은 등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못 보낸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제가 어떻게든 뭐 몇 판 더 끌어올려가지고 한 8등 4번 정도 박은 다음에 이제 뭐 동글님도 폐광에 보냈지 않나 근데 제가 적당히 이제 8등 2번 받고 오늘 이제 다시 점수 올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청자들한테 훈훈하게 가르쳐드리고. 네 그쵸 이제 시즌도 얼마 안 남았는데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제가 이제 메타를 지금 도사급으로 메타를 외워왔거든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늘은 부담이죠, 진짜 지금. 마지막으로 네. 한번 믿어보고 게임 잡혔네. 네. 시청자분들도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네. 이제 재미보다는 좀 진짜 제가 확실하게 알 거기 때문에. 표면님 믿으면 금화갑니다. 와 설빙봉님이 5만 원이나 후원해 주셨는데. 와. 와. 빙봉님 저 빙봉님 진짜 팬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들 사이에서 빙봉님은 어떤 존재죠? 네 진짜. 빙봉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로토체스 챌린저 유저 중에 가장 노력파. 그렇죠. 진짜. 네. 진짜 저는 설빙봉님의 노력을 알고 있는데 저격까지 하셨네요 이거. 그렇죠. 한마디로 지금 5만 원 내고 동글님 점수를 먹겠다 이 말로밖에 안 들리긴 하네 갑자기. 아 맞나요? 빙봉님이 5만 원으로 점수를 사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후원해 주신 건가요 혹시? 첫 템 뭐 먹죠? 일단은 곡궁이요. 오케이 볶음 먹었어요 나이스 가봅시다 시작이 좋네 설빙봉님 원한테 먹으면 이제
감사합니다. 진짜 팬이에요, 저희들 진짜로. 오케이, 고쿵 스타트. 아, 네. 제일 베스트 맞죠? 주는 대로, 네, 주는 대로 할 거라서. 저는 이제 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와, 표면님 오셨구나. 개인은 이제 살짝 덕분에 300점에서 메타에 힘든 걸 이제 제가 겜 더 이상 주노우님 뭐 제대하면서 느껴가지고 감사합니다. 최대한 배임을 좀 거르는 쪽으로 해볼게요. 오케이, 근데 죄송한데 저거 후원 조금 이따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보자. 오늘 유동 원툴 느낌으로. 오케이. 유동 예, 원툴. 어, 싸움꾼 네. 다 괜찮지? 아, 안 잡아요. 일단 베인. 네? 베인이요, 베인. 뭐 유동 원툴로 뭐 피 관리하면서 뭐 순방하는 그런 느낌 아니었나요? 저는 근데 피 관리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요. 일단 그거 파시고 베인의 가렌. 오케이. 깔끔하다. 베인을 왜 집냐? 일단은 롤체에서 딜러랑 탱커가 나눠져 있겠죠? 네. 그니까 가렌 탱커, 베인 딜러 그 느낌 두 개 다 파시고요. 네? 아, 베이가만 팔죠? 오케이. 야쏘 집어주시고 니달리의 가렌. 이래서 이제 대장고 스택을 다 같이 쌓는 거. 베인 빼고 가렌 한 마리 더 올리면서. 네. 무난무난하네요 시작은. 아니 근데 탐켄치 선발전 샀어야 되는 거 같은데? 왜죠? 유동 원툴이라며요. 피관리 이거 썬파 만들고 했으면 되지 않아요? 아, 아니죠. 저는 피관리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네. 확실한 1코 선발자만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너무 운빨 아닌가요? 보세요, 이거 레드 안 뜨는데. 그렇긴 하네요. 네. 법이 안 통하면 검으로 정의를 실현하라. 오케이, 야쏘. 야쏘 이성 붙이시고 짜오랑 같이 올리고 야쏘의 루난. 이거 그냥 빠친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주는 대로 가는 건데요? 야쏘 이쪽 줬잖아요. 지금 이것보다 센 거 있나 혹시? 일단 아까 야쏘의 쌈... 루난 한 마리 뭐 올려요? 가렌 이성 피 관리하는 느낌. 오케이. 어? 아 야쏘 야쏘 루난 루난까지 근본으로. 아 벌써부터 순위가 정해져 있다. 보세요. 네. 약한 상대 만나서 1승 거두고 시작하죠? 그쵸. 네, 저희는 이제 그냥 최대한 세게 세게 내면서 피관리기 뭐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주는 대로 주는 대로. 네. 일단 스타트 나쁘지 않아요? 그쵸. 지금 뭐 스타트 좋아. 완벽하죠. 이러고 이제 다음 턴에 이 잡으면 되겠다. 베인 니달리 잡고 페어 위주로 갑시다 저희. 먹잇감을 찾아서. 베인 니달리 잡고 오케이 여기까지. 트펜은 안 쓸 것 같아요. 랩업하고 대장군? 아니요 아니요 업 안 칠 거예요. 잠시만요 4, 8. 어 오케이 이거 다 팔죠? 창고 있는 거. 야쏘 대캐 확정이야. 아니 뭐 주는 대로 간다면서 왜 벌써 확정인데요? 아 야쏘 이성 줬잖아요. 야쏘 이성은 졌기 때문에 야쏘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깔끔하다. 그리고 상대도 약한 상대를 만나가지고 아 편의점 진지하게 해주세요 이거. 야 저 진짜 진지한데요. 진지하게 해서 이승한 거 아닌가요 지금? 네 다 팔아주세요. 믿고. 아 그래 각 조금만 보죠. 아 무난을 팔아요? 오케이 네 팔아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니달리 이성이었는데. 아 괜찮아요 이거는 파이크 한 마리 깨알씨씨 바이 올리죠. 네, 반깍 치고 야쏘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설계를 해보죠. 바이 페어 잡고 그리고 이제 서치를 한번. 서치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와 오, 끝났다 이거. 좀 약한데 애들? 5승인데요 이거? 자 일단 근거 첫째 아펠 두 명 보였거든요 대충. 네. 아, 바로 잭스 곤봉 두 번 돌리면 바로 카운트 쳐서 이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사람들 보면 필드가 센 사람이 별로 없어. 피 관리되는 야쏘는 뭐다? 우승. 이번 판에는 4-8 말고 50킵으로 천천히 가볼게요. 사람들이 오케이. 다 약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세게 내면 이제 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4파를 쳐가지고 빨리 삼성을 띄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약하게 내니까 네 저희도 이제 째면서 돈 모으면서 가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깔끔하네요. 네 일단은 뒤집게 먹으셔야 돼요. 뒤집게요? 네 결투간가요? 아니요 신성이죠. 신성에서 근본이에요. 네 뭐 지금 준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슨 일 있어도 제드 먹고 이 결제하라고 하는데 네 그럼 안 돼. 솔직히 준호님이 이제 뭐 결제 근본인 건 인정을 해. 내가 그때 1등 시키는 걸 봤으니까. 네 내 스타일이랑 또 안 맞더라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 몇 번 해보셨나 봐요 혼자? 네네 8등 4번 했어요. 네 제드는 손절하는 쪽으로 했고 이제 신성 야쏘가 개사기라는 걸 제가 또 깨달았거든요. 오케이. 넣어 놓을까요? 아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어 넣어 놓죠. 부적 느낌으로. 네 넣어 놓는 게 맞겠다 이거. 그쵸? 이거 딱 부적같이 네. 생겼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넣어 놓죠. 장착. 네 그리고 넣어 놓으면 이게 알기 모르게 조금 네. 더 세지는 느낌? 아 기분 탓인지 몰라도 네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분명 무슨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쵸 분명 무슨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그쵸? 전투 시작하면 이제 아마 발이 될 거예요 그게. 라이어드에서 이거 우리 조롱하려고 거짓말 해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분명 무슨 효과가. 오 이 사람도 넣어놨네요. 어 봐봐. 와. 역시 아는 사람은 통한다니까. 어 근본 있네 이 사람도. 이쪽 누누가 더 센 거 같아요 딱 봐도. 예 네, 그니까 피도 더 한다네. 잘 안 먹잖아. 와, 맞지 맞지 두. 맞네 이거. 아 맞네. 어 무슨 효과가 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 효과 있긴 해. 어 안 써있지만 있어. 그리고 이건 진짜 꿀팁인데 네. 포온에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보면 포온에 그냥 창고에 놔두잖아요. 네. 그거 길물한테 박으면 버그 걸려요 혹시, 한 번씩. 혹시 표면님 그 포온에 나오면 박나요? 저 무조건 박죠. 저도 박아요. 저 포온에 컨트롤까지 해요. 네 그니깐요. 딱 죽으려고 할 때쯤. 네 맞죠 맞죠. 아 역시 뭘 좀 아시네요. 저 어 오케이 피오라. 피오라 사고 이달리 팝니다. 아 택배 팔게요. 택배 팔고 오케이 인정. 네 이러고 이제 서치. 서치가 중요해. 지금 우리 불타고 있는 거 보이죠? 네. 어때요? 우리 이틀 전인가? 이틀 전에 88 박았을 때 네. 지금 여기서 피 거의 60. 그쵸. 지금 피 100 근본. 그쵸. 제가 폐광 들어갔다 온 게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네요 조금씩. 감사합니다. 공글님 잘 보고 있어요. 요즘 미롤덱 너무 재밌네요. 50킵 하면서 야쏘 삼성 찍고 네. 이제 뭐 8레벨 리신요네 뽑으면 봐봐 사람들이 다 약하게 되잖아요. 와 다 약하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광준님. 진영을 무너뜨려라. 아 좋다. 와 좋다. 보세요 미롤덱을 하는데 피 100이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애들이 약하고 운이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뒤집게 넣었잖아요. 네. 어.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죠 이제. 그쵸. 네 오케이 오케이. 피오라 붙이고 이거는 바위를 좀 붙이고 바위 붙이고 오른쪽 세 마리 팔죠. 그냥. 와. 네 피 관리 느낌으로 진짜. 와 이거 붙여요? 네네네. 와 오늘은 다르네. 세 마리 팔고. 네 그쵸. 자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정동글? 연승? 운영? 운영의 마술사?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야쏘 빠친코를 한다? 와 이 사람 진짜 그릇이 다르다 그릇이 나온다고. 가감은 좀 별로네. 아 어 좋다 순감 신성의 순 딱 이렇게 박으면 삼신기거든요. 신수? 네 신수 신수 받고 바이한테 가감 받고 여기서 그냥 엎치고 운영한다 진짜로? 아 아니죠 한담 해야죠. 어 리롤 한번 굳이? 네네 빨리요 빨리요. 그렇지 잭스페어 이걸 노린 거라고 내가. 이자 못 보더라도 네. 기물이 우선인 거 알죠? 바이한테 그쵸? 일단 가가 박으세요. 기물링. 네 바이한테 가가 박으시고 바이를 이제 좀 저격 배치해가지고 네 상대 면상 앞에서 장풍 써야 되거든요. 좀 이제 광역 딜로다가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근데 이게 지금 네 마리 밖에 없어서 이 사람은 좀 이 힘들겠네요. 네. 진영을 무너뜨려라! 그렇지 이러면 지더라도 살살 맞게. 그렇지 어? 이기나? 질 것 같아요? 이기죠 장풍 바위? 과갑? 그쵸 장풍 바위 크리리 내가 누군지 아니까. 어 이자? 아, 안 나오네. 안 돼 안 돼 안 돼요. 선지자 남인? 안 돼 안 돼요. 야수? 나 50킵 치면서 와. 롤 살까요? 아니요 롤롤롤
와. 와, 사죠. 이거 사요? 네네네, 사고 올리죠. 우리 어차피 신성 약수할 거라서 육신성 근본. 그리고 이제 저 가갑도 잭스 주면서 하면 꿀이거든요. 이거는 그 가렌이랑 바이 빼고 피오라랑 잭스 두 마리 올리죠 저렇게. 네, 사격투가 먹어야 되죠. 오케이, 이러고 가갑을 이제 선바짜한테 전해주는. 너무 센데요 지금 그러면은? 그죠. 와, 이거는 이번 판은 제가 PB 상승을 좀 목표로 해볼게요. 원래 여기서 배달 하나 시켜야 되거든요 원래. 네. 햄버거나 뭐 이런 거 시켜야 되는데 네. 판 안 시키고 빡게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제가 해먹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복구를 좀 치고 다음 판에 배달 뭐 시키면서 네. 편하게 해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진짜 깨달으셨네, 폐관 갔다 오시더니. 네, 그쵸. 폐관 가면은 진짜 오만 생각 다 들더라고 이게. 일단 리롤. 리롤. 네. 롤. 칼리. 그렇지, 야스오 칼리. 또라이급. 한 번 더. 네. 붙이고 한 번 더. 야스오. 그렇지. 그렇지. 술술 나오네요. 오늘 뭐 제접하셨나요 몇 번? 오늘 뭐 여러 번 했죠 제접. 표면이 오시기 전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 중이네요 이러면. 제가 제부팅까지 했어요. 아, 깔끔하네. 제부팅도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쵸, 제부팅 해도 안 되면 이제 컴퓨터를 다시 사야 되는 당근마켓 같은 데서 이제 중고 컴퓨터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한번 해보고. 다양한 도전이 좀 필요해요 이건. 그쵸. 아, 다이애나 팔고 이자. 이거는 못 이기죠. 아, 다이애나 팔고 이자. 오케이, 깔끔하다. 근데 우리가 봐봐,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마친 거랑 느낌이 달라. 지금 피가 94예요 94. 저는 야스오하면서 신성 잭스는 처음 사봐요. 아, 진짠가요? 네. 왜냐면 그게 이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메타 부셨다고. 지금 메타 무당급이라니깐요. 하루 남았. 시험기가 족보 느낌. 진짜 시즌 하루 남았는데 왜 지금 그 메타를 지금 부셨어요 선생님 도대체. 아니, 그러면 이제 시험 끝나기 전날에 뭐 먹어요? 이제 뭐 족보 하나 얻으면 개꿀이잖아요 여는. 오케이. 그니까 이게 시즌이 하루 남았다고 해도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만대 마스터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쵸. 다이아 1에서 마스터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롤. 와우. 붙여요? 야스, 칼리 붙여야죠. 예, 짜오 내리고. 그리고 한 번 더 리롤. 피오라 건졌고. 딱 한 번 더. 까비. 이러면 이제 가렌 날리고. 가렌 날리고 칼리 내려주면서 배치. 좌잭스 우잭스 해주고. 좌잭 우잭. 아, 이거 배치 너무 깔끔한데? 딱 군더더기 없는 배치죠. 그렇죠. 와, 저분은 아직도 메타 파악 못했네요. 이 시국에 베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저희도 어제 하던 건데요? 아니, 내가 베인을 버렸는데 베인을 하고 있네? 센데요? 메타 파악 아직 못하셨네. 아, 지금은 세겠죠. 네. 나중에 우리가 더 세니까. 오케이. 네, 이 판은 이제 좀 어떤 느낌이냐면 5레벨 야스오 삼성을 찍고 7레벨 50킵으로 다시 잭스 삼성을 찍고 그렇게 8렙 넘어가는. 와, 시나리오 좋네요. 네. 네, 그런 운영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좋아요. 야스오 1코 사주면서 딱 롤. 롤. 오케이, 피오라 하나 건졌고. 와우. 오, 나이스. 피오라랑 야스오랑 기물개수 비슷할 때가 제일 좋은 상황이거든요. 오. 같이 삼성 찍으면 3-3 해가지고 피오라 스턴 3초. 그것도 크거든요 은근. 와, 스턴 3초네요 진짜. 난 피오라 삼성을 한 번도 못 찍어봐가지고. 딱. 아, 아, 뭐하세요? 네? 아니, 시킨. 아니, 이자 볼 수 있잖아요 팔면. 아니, 아, 근데 그거는 전투 중에, 그러니까 방금 동글님이 뜬금없이 딱 이러면서 돌렸잖아요. 네. 그건 너무 티를 냈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전투 중에 이럴 때 지금 한번 돌려보세요. 안 보고 전투하는 거 보다가 이래도 안 뜨네 일단 이자. 아, 이래는 왜 파세요? 아, 이자 봐야죠. 페어 위주로 하자니까요. 한번 더. 아니. 오케이, 잭스 건졌고.
이제 안 봐도 돼요. 잭스. 잭스에 짜오페요. 이왕 안 본 거. 한 번 더. 아니,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판을 다 짜놨는데 왜 이렇게 망치려고 하지 계속? 아, 잭스 하나 건졌다. 피오라 하나 나와. 어, 피오라 그렇지. 자연빵. 보자. 여기서 신성의 수은 뜬다. 어땠어 방금? 이건 좋았다. 어, 말 없이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야 돼. 와, 이, 이거구나. 네. 그러니까 나랑 혼란에, 이렇게 얘기하는 척하면서 어, 나도 속이는 타서. 플레이. 네, 그쵸. 라이엇이 방심할 때. 그쵸. 나도 속이는 플레이 너무 좋아요 이거. 강사도 속이는 플레이. 어. 이거 인정할게요. 그만 좀 치세요 이제. 끝도 없네. 받아주니까 이거. 아, 죄송. 네. 어, 수은 자연빵 미쳤다. 수은 자연빵 맞고 피오라 사고 롤 롤 그만? 40원까지 40원까지 롤 아 이제 마지막 리론 아껴요. 마지막 리론 아껴요. 전투 중에 쓰세요. 네. 수은? 리론. 네, 수은 박으세요. 암살 박지 말고요. 네. 오. 오케이. 나머지 템은요? 아끼세요.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오케이. 니코가 두 개네. 이거 만약에 제가 어, 네, 이 사람은 이제 게임을 좀 잘하시는 편. 그렇죠. 아, 까비. 안 떴네. 괜찮아. 피가 네. 내려갈수록 좋은 거 아시죠? 저희 신성 먹어야 돼서. 와우. 편하게 하세요. 피오라 자연빵 미쳤고. 붙이지 말고 한번 돌려볼까요? 아니요, 붙여야 돼요 일단. 그렇지. 단 한 번에 리롤? 알차게? 알찬 리롤? 네. 한 번 더? 흐름 탔는데 한 번 더? 어, 여기까지. 이럴 때 한 번 더? 까비. 아, 이거 계속 3절까지 하시네. 야, 이자가 딱 나오잖아.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약하게 내고 있어서 다행이지. 이게 사람들이 세게 내는 판이었으면 숨도 못 쉬거든요. 뭐야, 우리 왜 이자 안 돼 갑자기? 돌렸어요 설마? 아, 제가 이거 조금 도박수 건 건데 이자를 아니... 포기하면서까지 돌리면 줄 줄 알았어요. 하...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빡친 척하니까. 혼란을 틈타서 한번 더. 아, 좋았다. 엎치고. 오케이. 엎치고 짜장면. 이거지. 리롤 때 깨달았다. 리롤 하는 법 저 진짜 완벽히 깨달았어요, 선생님. 오케이. 이러면 우리가 이제 7렙 가서 잭스 삼성을 찾을 건데요. 네. 지금 레벨업 이자 손에 이런 보고 레벨업 한 다음에 이렐리아. 이렐리아로 갑시다. 신성기물로 선지까지 깨알로 받아주고. 아니 왜 돌리시냐고요 계속. 네? 오케이. 어우 빅몽님이 이게 일성이 너무 많으시네. 아니 떴으면 또 잘했다고 할 거였잖아. 그쵸. 원딜 상대로 잭스가 궁 두 번만 돌리면 이긴다. 어, 그 말이죠. 어 뭐야 이걸 지네 까비. 다이나 팔고 여기까지. 어 근데 아까 34원이었던 것 같은데 32원 있었나? 아 30원이었어요. 아 오케이. 방금 피오라 팔았을 때 봤다. 네네. 어? 와 어, 리신 이쿠? 먹으면 게임 끝난다 이거. 아 이쿠? 무조건 이쿠. 와 이쿠. 아 뒤집게 괜히 넣어놨네. 어 왜요? 저거 이쿠 만약에 먹으면은 아 먹을 것 같아요? 네 못 먹잖아요. 뭐 먹어요 그럼? 곡궁 곡궁. 없는데요? 결투가로 빼야돼. 있어 있어 피오라죠. 이런짜리 이런짜리 먹겠습니까 설마? 안 먹죠. 오케이. 일단 결투가 만들고 7렙 찍고 6결 넣으면서 이제 하면 되겠다. 7렙 찍고 6결. 아 아니다 이거 어, 지금, 제가 신성 지금 덱스 보여드린다 했으니까 네 이거 템을 좀 째볼게요. 피도 많으니까 여유롭게. 어? 네. 왜 어? 안되나요? 아 되죠. 네 신성 덱스가 근본이잖아요. 신성 덱스의 어 마지막 템을 라비 이런 걸로 빼면 되겠네. 스태틱도 괜찮고. 그쵸?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 배치 한번 봐주시고.
배치할 게 딱 질 만한 상대가 안 보인다. 없긴 해. 진짜. 네. 그 요즘 카타리나 덱도 이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야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거 아시죠? 한번 볼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냥 카타가 이제 돌다 죽어요. 그냥 돌다가 직접 보셔야 되겠지만 이 정도 떴으면 일단 순방 확정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야죠. 오케이. 아 모르기나 좀 세네. 아 그래도 칼리스타가 그거 뭐야? 삼성 피오라 3초 스턴 그리고 바로 야수 난도질. 난도질 맞아요? 그렇지. 3초 스턴에 난도질. 어, 그렇지. 와 근데 아, 버그챔프네 저거. 진짜 버그네. 네 진짜 버그챔이네 이거 저건. 어우 빡세네 게임. 근데 진짜 시즌 말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진짜 똥꼬에 힘주고 게임하더라고 계속. 진짜 치질 생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맞죠. 네, 저도, 너무 세게 내 초반에. 저도 느끼고 있어요 요즘. 네. 너무 힘들어요 진짜, 게임 진짜. 어우 진짜 사람들이 요즘 약물고 게임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우리가 하는 리롤 덱의 장점 똥꼬에 힘주고 운영 빡세게 해가지고 네. 겨우 순방에서 와 씨벌 10점 벌었다 이러잖아요. 막 예를 들어 보베 스타일. 그쵸 그쵸. 똥꼬에 힘주고 게임할 스타일 딱 보베 스타일. 그쵸. 근데 제 스타일 그냥 뭐 의자 살짝 반쯤 뒤로 제낀 다음에 그 이제 입에 뭐 담배 한 대 물고 이제 오른손만 써가지고 이제 뭐 똑같은 기물 이제 찾아주고 스태미너 차이가 이제 심하다고. 그쵸 그게 맞죠. 뭔 느낌인지 알겠죠. 게임은 그런 네. 느낌으로 하는 게 맞죠. 그쵸. 우리가 이제 장기전을 해야 되니까 시즌 막바지니까 사람들 빡세게 달려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 시즌 끝나 이제 유종의미로 이거 티어 하나 더 올리고 싶고 막 등수 하나 더 올리고 싶다 이러는데 이제 한판 하면 똥꼬에 힘주고 이제 운영해봐야 이제 힘 만들고 막 운영하다 8등 박으면 그냥 이제 아 이번 시즌 여기까지 해야겠다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어때요 이거 지금 저희 둘이서 뭐 그냥 얘기하면서 하는데도 P3등에 돈 많고 미래 창창하고 이렇게 맞죠. 편하게 게임해야 한다니까? 표현님 그러면은 4.5대 혹시 준비해둔 네. 리롤 덱 있나요? 4.5대? 아 그쵸 그때가 진짜 시즌 초는 장기전이잖아요. 네 그쵸. 그때 이런 거 덱 하나 알고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다음 시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네 일단 쿠팡에서 핫식스 이거 3킷짜리 박스 한 5개 주문해놨고요. 네 그리고 핫바 4통에 그리고 목베개 그거에 그리고 리롤 빠친코 트타덱 하나 준비해놨고 오. 네 좀 빠친코 이제 리롤 빠친코 다리우스 이거 두 개? 전 이거 두 개로 이제 초반에 달리기를 할 거라서 일단 신성 박으시고요. 와 신성 자연빵 좋네요. 신성 자연빵에 곡궁은 없는 템이고 와, 이거 블루랑 쯔라? 모렐로는 리신템이니까 블루 모렐? 쯔롯은 쓸만하다. 이거 삼성 쯔롯 하나 쓰죠? 네 블루는 리신만 주면 될 것 같고 레오 팔까요? 공 하나 다 두시고 네 업하고 짜오만 넣으세요 일단. 네 짜오만 넣고 삼성의 쯔롯 하나 쓰죠 이거.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너무 유리한 상황이니까 다른 사람들 배려해가지고 템은 안 쓰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아끼고 네 더불어 사는 사회 같이 그렇죠? 잘 돼야지. 베인이다 보세요 신성야수 몸 노래지면서 바로 초사이언 드래곤볼 모드 도라이급 도라이급 혼자 다 한다 했단요? 미쳤다. 아 아직도 베인 한 마리 남았는데 저거는 이제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네요. 저거 뭐 떠봤자 약하던데 3-1에도 약하던데. 네 그죠 그죠. 잭스를 8레벨에서 찾는 걸로 하고 저희의 메인 캐리인 리신을 찾아봅시다. 8레벨 리신 찾기 업 누르죠 그냥? 8레벨 리신요네. 네 그쵸 리신이 뜨면 이 자리 요네 쉔.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만약 초밥집에 결투가 나 신성이 있다 바로 찍먹하는 거예요. 한판 육신성 6결 근본 육신 6결 야소덱 중에 제일 좋은 거. 네네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길 수 있나? 그냥 이기죠. 신성 약소라니깐요. 가가 박으면 뭐예요? 고딜로 박히는데 드래곤볼 모드. 귀엽잖아요. 근본. 아. 제가 방금 질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죠. 당연한 결과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지카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 맞는 거 같은데. 아 무슨 소리세요? 어 저분 워익 한 마리 남았네요. 아 그래서 우리가 워익이 안 뜨네요. 근데 뭐? 어 여기서 견제하는데요? 아 저분 닉네임 뭐죠? 멍구와 다래요. 와 진짜 똥꼬에 힘주고 게임한 스타일. 딱 이게 최적화 최적화로 진짜. 이러면 이제 나중에 시즌 말에 개판 난다고 이 사람이 지금 견제하는 거 이제 저 워익 여섯 마리 들고 있잖아요 봤죠? 그 다음엔 쉐끼 봐라 다음 판 죽었다 이러면서 바로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하위권 박더라도 기다렸다가 이제 관전하기 눌러가지고 이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다바 같이 돌려가지고 이제 끝까지 따라가는 스타일 진짜 하정우급 다음 판에 복수한단 마인드. 네 그쵸 저는 그렇게 게임을 하거든요. 이제 당하고 못 아 실제로 게임이라서. 그렇게 게임한 사람이 있구나. 네네.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원래 이제 받을 만큼 돌려줘야죠. 그래야지 다음에 만났을 때 얕잡아 안 보고 견제를 안 하니까. 네, 진짜 이거 사람을 호구로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일깨워줘야지 저희가. 아, 난 너무 센데? 아, 살살 맞은 거 좋아요. 어, 빙봉님 잘 뜨셨네. 역시 설빙봉.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어. 좋아요. 자, 여기서 보자. 아, 리신연애가 없네. 이러면 거결도 괜찮겠네. 오케이 거결. 거결. 거결로 갑시다. 거결 잭스. 거잭. 거잭으로 가고. 째고 있는 거 치고 피가 많아서 8렙에 이제 잭스 삼성이랑 리신 요네 정도 찾아주면 이제 무난하게 1등하겠다. 원래 야소가 아리 대군 못 이기지 않나요? 선봉대가 너무 단단해서. 리신 때문에 이겨요. 리신 요네 때문에 이겨요. 근데 그게 안 뜨잖아요. 진짜. 아 뜨죠 이번 판은. 제 무당급이라니깐요. 제가 무당이라고요 무당.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그리고 네. 니신 뜨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제 선봉아리들 보면 맨날 이거 세주안이 전보 때 마냥 일렬에 박혀 있잖아요. 그쵸. 네 이제 우리가 리신이 이제 살짝 포크레인이라 생각하고 포크레인. 전보 때 뽑는 이제 공사 들어가는 그 느낌. 맞죠 맞죠. 표현 네. 표현 좋네요 표현님. 네 적절했죠 방금. 딱 그 표현이 딱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냥 전봇대예요 저거 세주안이. 3-3업 시즈 모드 탱크 뭐 박은 느낌. 그거를 근데 이제 뚫어야죠 저희가. 그쵸. 어? 그렇지 근본 신성 잭스. 한 번 더? 그렇지 가갑 잭스. 곰봉 세 번 돌리면 무조건 이긴다는 게 이게 학계 정설. 졌는데요? 잭스가 삼성이 떠야 이기죠. 아 삼성 기준에서 말씀하신 거구나. 네네네. 살짝 방금은 이제 서로의 생각이 좀 달랐네요. 한 턴 더 째고 이제 8렙에 모든 걸 불태우면 됩니다. 바닥 쳐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요네 한 마리 요네 두 마리 전봇대. 네. 이거는 이제 다음 턴에 사람들 순위 한번 매겨볼게요 제가. 오케이 크립에서 한번 매겨보죠 빠르게. 네 크립에서 이제 사람들 등수를 미리 예측하면서 저희가 마지막에 1, 2등을 누구랑 할지 이 이렇게 정해놓고 그 사람 맞춤형 배치.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까지 설계하는 쪽으로 해봅시다. 와 9레벨? 선분기. 아 이분 좀 세네요 지금. 야수가 제일 작아. 하지만 근데 저희는 신성 야수 드래곤볼급.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로 지는 건 나쁘지 않다. 오케이 피관리 잘 됐으니까 드래곤볼급 저희가 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초사이언 2라서? 아니요 5결 2가이기 때문입니다. 아 5결 그니까 초사이언 리신이 뜨면 이겨요. 6결 되면 네. 초사이언 3 되는 거잖아요. 아 맞죠 맞죠. 네 업해주고 네, 이제 사람들 좀 보면서 등수 예측이나 할게요. 1등. 일단 8렙에 한 번씩 일단 쓱 보여드릴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현재 1등 이 사람 4등이요. 네 오케이 현재 3등. 이 사람 4등이고 3등 정도 할 것 같고. 3등은 3등 4등 네 이 사람은 다음 턴에 죽어요. 저희만 죽을 거고. 방금 낑길 뻔했어요. 네 그쵸 이렇게 배치하다가 저희 만났을 때도 낑긴다고 이게. 뭐 이제 뭐 돌려서 리신 요네만? 네 리신 요네 잭스 럭스도 집으면서. 오케이 돌 이 돈으로 찾을 수 있나? 이래 찾을 수 있죠. 일단은
오 리신. 리신 누구? 어, 오케이. 누구 빼야 되노 이거? 잭스 한 마리 빼야죠. 와우. 육신성 6결 근본. 요네 필요 없어요. 이거 일단 블루 박으세요. 블루 박으세요 빨리. 아, 안 써요 안 써요. 빨리 블루 박으세요 리신한테. 오케이. 선파는 잭스? 아니요 리신. 어 삼성 될 것 같은데? 아 리신이요 제발. 리쿠. 네. 아니요 입딜 넣는 순간 정해져 있어요 이거. 오케이. 입딜은 넣는다. 저희가 입딜을 언제 넣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어? 아 잭스 삼성이면 이겨요. 그리고 이거 잭스가 왼쪽으로 왔으면 이겼어요 이거. 잭스 삼성에 쉔 필요 없나요? 네 필요 없어요. 이거 쟤 팔아보죠. 이렇게 하시고 다음 턴에 다 돌릴까요? 한 턴만 더 째보고 싶긴 한데. 잠시만요. 아 요네를 찾아야 되네. 일단 좀 째 돌려요? 아 바닥 치세요 이거. 네 잭스 찾으세요. 잭스 요네. 와 미친. 그렇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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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구랩 가서 요네 넣으면 시너지 개 깔끔하잖아요 이거. 우승 스쿼드인데 이미 구랩을 못 갈 것 같은데. 30원을 더 찾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풀연승인데요. 잭스 왼쪽이 좋은데 이거. 자 입딜은 간절할 때 넣는 겁니다. 네 이쿠. 그렇지 지금인가 입딜? 이쿠 이쿠!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시원하네. 이렇게 넣어야 이제 보세요 상대 전재산 날라갔죠. 그쵸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그니까 이 사람도 지금 어항 범벙할 거라고. 어? 뭐야 이거 이 새끼 리신 왜 이렇게 세지? 했는데 우린 입딜 바로 순방. 입딜 입김. 네. 입딜이 반이다 리신은. 째세요 이제. 자 제일 좋은 시나리오 말해드릴게요. 네 여기서 한 턴 이겨. 네. 이기고 초밥에서 요네 먹고 잭스 팔고 구랩 치고 요네 한 마리 싹 넣어주면 시너지 완벽. 우승 스쿼드. 오케이 미쳤다. 빨개이급. 이거는 이제 배치는 뭐 동글님 뭐 잘하시잖아요. 그쵸. 배치는 동글님이 이거 야무지게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요네 바로 차발려. 아 리신 한 칸도 오른쪽에서 1회당 자리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아 이거는 제가 배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러 언급을 좀 안 드리고 있었는데 교정 좀 시켜드려야겠네요. 야스오 아. 배치를 좀 아쉽네 이거는. 야쏘는 저 자리 고정 아닌가요? 아 그니까 야쏘 덱 야쏘 덱을 배치. 어 요네 나이스. 미쳤다. 오케이 오케이 요네 오케이 요네 먹고 컨트롤 덱. 2번 컨트롤 2번 좀 눌러주면서 오케이 용 한번 보여주고. 그렇지 당황했거든요. 내가 우승했다. 네 그쵸. 기타 한번 쳐줄까? 상대방도 이제 아 기타 좋죠. 연주 시간. 보자 보자. 이거는 오. 이렇게 되면 어 놀래라. 럭스를 빼고요. 요네를 한 턴 쓰고 다음 턴에 돈 안 되잖아요 우리. 네. 다음 턴에 럭스를 넣는 걸로 하죠. 육신성을 다음 턴에 넣고 배치만 한번 이쁘게 해주세요. 다음 턴 갈 수 있나요? 아 갈 수 있죠 이거. 지금 이제 누구 만나요 저희? 멍구랑 두부 만났으니까 여기요. 오케이 이거 베인한테 좋네요. 매치업 진다. 다음 판 베인 대게 칠게요. 자 베인한테 진다. 바로 베인 대게 치러 갈게요 진짜. 이쿠어 좋고 입딜 좋고. 좋고 입딜이 반이다 입딜이 반이다. 그렇지 이쿠 베인 현역이네. 준호님 이거 보고 있죠? 베인 현역이죠 이거. 3등 만족 오케이. 나가기 눌러주시죠. 네. 아니 이거 그냥 랩업해서 네. 올렸으면 됐잖아요. 잭스 이성을 뭐 삼성을 9렙까지 가서 찾을 생각이었나요 혹시? 아 랩업 안 됐죠. 돈 조금 모자라서. 아니 이거 뭐 돈이 한 턴 버텨야 되는 건데 동근이 막말로 아, 이거 뭐 대출 받아가지고 랩업할 거예요? 9렙 갔으면 되는데 이걸 굳이 잭스 삼성을 봐가지고. 아니 업돈이 안 됐다니까요. 아, 이거 아니 아 진짜 이거 대출 받아서 랩업해야 되나 그럼? 아니 아까 전에 조금 진짜. 아꼈으면 되잖아요. 그 계속 리롤 돌리라고 해가지고. 아 리롤 돌려서 릴이 뜬 거 인정해요 안 해요?
릴이 떠가지고 바로 세트 2성 골방 보낸 거 인정해야 하네요. 그건 제가 띄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돈을 써가지고 리신을 붙였잖아요. 그니까 아, 그건 제 운으로 이거... 띄웠잖아요. 근데 동글님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릴이 안 띄웠으면 차라리 시너지가 깔끔했죠. 네, 일단 지나간 건 잊으시고 네. 제가 여기서 가능성을 봤네요. 베인의 미래를. 베인이 현역이네. 꼭꼭 베인이 현역이라는 걸 알아버렸어. 어제 저희가 할 때는 왜 현역이었죠? 아 그때는 이제 왜 현역이 아니었냐면 첫 판에는 이제 뭐 운이 안 좋다 쳐요. 마지막 판 베인이 이제 왜 망했냐. 뭔데? 3-1을 삼성 찍었는데. 답상인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아. 이제 좀 저희는 이제 베인 같은 거 할 때 좀 이제 진지하고 조용한 네.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아 그날따라 잡상인 너무 많아가지고 많긴 했어요. 네, 베인이 현역이죠. 전판 보면 일단 베인이 현역이라는 건 이미 검증이 됐고. 근데 전판에 그냥 딴 애들이 약했던 것 같아. 전판에 맞아. 애쉬가 너무 많았어요. 아 어, 맞아 맞아. 애쉬가 막 세 팀 네 팀 되고. 어? 오오오? 일단 집죠. 이거 일단 집어야 돼. 이거 폐강에서 수련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50 삼성덱도 뭐 이런 것도 연구해보셨나요? 아 보여드릴까요? 아니 연구돼 있는 거면. 네 연구돼 있죠. 검증돼 있어요. 50 삼성이요? 아 이거 오케이. 아 됐다 이거. 그래 이 덱을 한번 보여줘야겠구나. 그게 무슨 덱인데요? 하거든요? 그게 무슨 덱인데요? 이게 불원숭이 덱. 진짜 집으세요 저거 50.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아 이 덱이 진짜 이거는 베일에 쌓여있는 덱인데 여기서 봉인해제하게 하네. 저도 진짜 시즌4 하면서 한두 네. 번? 봤던 것 같긴 한데 불호공한테 네. 1등 뺏긴 적이 있어요. 한 번인가? 그니까요. 제가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안 하고 있었는데. 아 그걸 모르셨구나. 네. 그러면 이번 판은 좀 색다르게 뭐 베인이나 야쏘 이런 거 말고 불원숭이 덱으로 한번 가볼게요. 불원숭이 덱. 자. 준호님이 이거 근데 템 각이 제드라는데요? 제드요? 네. 어우. 갑자기 아, 헛기침이 나오네요. 아, 헛기침이 나올 정도? 네네. 일단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네. 선봉대 기반으로 가도 되고 신성 기반으로 가도 되거든요. 네. 일단 50 아이템은 수은, 구인수, 고연포 아니면 이제 또 정손, 구인수, 고연포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네. 일단 이선봉대 잔나 물방울 한 마리 올리죠. 다 팔고 그냥 잊어볼까요? 아 팔아도 되겠고 어차피 이겨요. 근데 초반에 50 이성이면 세가지고 곡구 하나 넣으세요. 부유하게 50 갑옷. 이거 근데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진짜 좋아요. 50이 진짜 세단 말이에요? 아 잠시만요 저 사람 벨트 넣었잖아요. 빨리 갑바 넣으세요. 아 넣지 마세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번 판은 이제 기선제압도 좀 해주면서 상대방이 이제 못 끼어 올라오게 이제 저희가 초장에 좀 제압을 하죠. 오케이 좋아요. 이게 진짜 50덱 하는 거 이거 사람들이 너무 혹으로 보는 거 같은데? 오 가렌 이성 검증되는데 이거? 가렌 이성 그렇지. 쓸까요 이거? 파세요. 네? 파세요. 파세요. 오케이 라고 리산드라 올리면서 왜 더 약해져야 되는데요. 아 잠시만요 리산드라 이제 궁 딜이 몇인지 봐야죠. 350 350 어, 바위보다 낫겠다. 일단 당장 세게 세게 가면서 이 덱의 장점 앞에를 야무지게 패요. 그러니까 어떤 구도가 나오냐면 네. 이 덱도 이제 4선봉 4신비라서 네. 4선봉 4신비로 가도 되고 네. 신성잭스로 뜨면 이제 신성덱으로 가거든요. 네. 그냥 이제 마지막에 어떤 구도가 나오냐 앞엘 때 50 1대1 1기토 하는 딱 마지막 구간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 바로 50이 여의봉으로 앞에 머리 안 대는 포탑이 멈추는 그러면서 이제 50 후리딜 넣고 잡는 구도 이런 구도가 잘 나오거든. 아 수은이 끝났을 때
고연포를 줬으니까 이게 봉이 길어지니까 네. 여의봉으로 네, 이렇게 딱밤 맞죠. 그러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가만히 서 있거든요. 포탑도 같이. 네. 네. 그때 이제 패가지고 잡는 구도. 이거 막 구인수까지 쌓이면은 딱밤 끝나면 또 딱밤 때리고 딱밤 계속 때리잖아요. 아 맞죠. 말도 안 되죠 이게. 일단 팀으로 눈봉 한번 주시고. 이거는 이자 볼 필요가 없어요. 초반에 세게 가도 돼서. 템은 고연포 되면 고연포 박아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헤카림. 근데 만약에 이거 네네 사슴 먹는데 못 뚫지 않아요? 오공이? 신성 나오면 뚫나? 네 신성 들어가면 그냥 여의봉 한 번에 저거 말 저거 머리 부서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이게 살짝 선봉대를 못 뚫는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오공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선봉대나 싸움꾼 같은 애들이 이제 손으로 직접 때리는 그 타격감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오공이 타격감이 드세요? 좋죠. 네, 곡궁 드세요. 곡궁. 못 먹으면요? 칼이요, 칼. 곡궁 못 먹으면 칼. 네. 오케이. 등수 하나 올랐네.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판 진지하게 할 거예요 저 예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코스트가 진짜 많이 팔렸다 이거 선바도 오고 각인데? 자연방으로 뜨겠네 오케이 이거 뭐 어제도 많이 해보셨다고 했죠? 네네네 오공대. 이따가 전적... 아 이게 시즌 끝나기 전에 저 혼자 꿀 빨려고 했는데 이렇게 각이 나와가지고 오공 오공 사시고 고연포 받고 밑으로 한 칸 내립니다 이제 리산드라 옆에 오케이 가렌 선탱킹 해주고 오공이 뒤에서 이제 패는 네 이렇게 네 제일 좋네요 일단 제드 한번 사보세요 이제 준호우님한테 기대감을 주는 거라고 제드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아직 선밭도 없잖아 오 진짜 제드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템이 네, 네 그니까 근데 안 할 거예요 네. 그냥 준호우님이 제 희망 고분시키는 거지 아. 보면서 어? 이제 막 소리 끄고 자기 할 거 하면서 이제 방송만 보고 있을 거라고 아마 어? 나한테 배운 제드 하나? 근데 어림도 없지 오공 이 느낌 오케이. 한 마리 이렇게 잡아줍니다 하나 더 깔끔하게 해야 돼 독버섯 던지면? 아 눈뽕 좋고 그렇지 피관리가 된다니까 이게 또 베인이랑 다른 느낌 선바도 오공 근데 이 덱은 좀 다른 덱이랑 다르게 4-8-1-5를 쳐야 돼요 왜냐면 50킵 하기엔 너무 약한 덱이야 빠르게 4-8-1-5 가렌도 같이 사줘야 돼요 가렌이랑 같이 삼성 가렌이랑 같이 네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 가렌 오공 삼성 선봉대 두 마리가 문지기 역할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잔나가 뒤에서 이제 조신하게 이제 쉴드 한 번씩 주고 오케이 그럼 잔나 가렌 오공 네네 근데 이제 신성 선바자로 뜨면은 이제 뜨는 대로 다시 바꿀 수 있어서 이런 게 좀 유동적이지 않나 유동적인 건 좋네 네 유동 원툴이죠 일단 오케이. 이게 신성 한 마리가 떠야 초반에도 세게 갈 수 있는데 좀 아쉽네 안 이거 뜨는 건. 오공이 가만 보니까 발차기도 하네요 아 그쵸 찌를 때도 이게... 있고 이게 네네네 찌르고 딱밤 찌르고 많이 잡았다 이자 오케이 잭스 잭스 오케이 이러면 준호님한테는 죄송하겠지만 제드는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서치 한번 해주죠 무슨 덱들이 많나 일단 아리 한 명에 여기는 빠친 거 돌릴 것 같고 여기는 오케이. 빌드업 여기는 카타리나 카타리나? 카타리나도 진짜 잘 패요 카타리나 신성을 딱 그러니까 받으면 카타리나가 돌 때 신성이 터지면서 바로 그냥 곤봉으로 머리 찍는 거거든요 돌다가 멈추는 그런 느낌 좋네요 수원 없는 카타는 바로 그냥 그랬네 예 맞죠 벨트 레드 하나 있고 선파 구인수수요? 그쵸 어? 딱 그게 베스트 오케이 구인수까지 아 깔끔하다 481홀로 503성 띄웁시다 유미 사주시고 오공 가렌 오공 가렌만 보시면 돼요 그냥 잭스도 한 번씩 사주고
50 그렇지. 오. 바닥 치세요 빨리. 너무 할배리 룰 아닌가요? 어, 그렇지. 붙어요? 네 붙이자 붙이자. 이런 잘해. 그렇지.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빨리요. 아니 이거 너무 할배리 룰인데 여기서 원래 가린 삼성 찍고 갔어야 돼. 구인수. 오케이. 빨리 돌려주세요. 돌. 진영을 무너뜨려라. 안 되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오공이랑 가렌만 보세요. 딴 거 집지 말고 이거. 그렇지. 돌. 돌 돌 돌 빨리 빨리. 전투 끝나겠다 이거. 오케이. 오공 한 마리. 그렇지. 팔고 사세요. 오케이. 아 우승이다 이거. 아 이거 두 마리 팔까. 햄버거 하나 시킬게요. 괜찮아 괜찮아. 갖고 있으세요 이거 새끼 오공. 이 정도면 귀엽잖아. 뭐 뭐 잘 잘 뜬 건가요? 와우. 우승스거든데요? 레드 하나 쓰시고 4선봉대 유미 단일. 아 너무 깔끔하다 이거. 오 진짜 좋아 보이는데? 네 진짜 좋다니까. 이거는 뭐 이러면 배치를 네. 오공만이 오공이 이제 원딜이거든요? 네. 쟨 지금부터 애쉬예요. 살짝 애쉬 느낌으로. 애쉬 느낌. 묵직, 네, 묵직한 애쉬 그 느낌이라서. 애쉬. 네 이렇게 하고 잭슨 이제 원딜 카운터만 쳐주고.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갈게요. 비유하자면 이제 지는 이제 4타 쏠 때 묵직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 친구는 한 방 한 방이 묵직해요. 이제 한 방 한 방이. 네 잘 보세요. 믹서기 돌려주고 힐 해주고. 아 좋다. 공속 예열 되고 있고 힐. 야 보세요 어때요. 앞에랑 이 구도 대가리 찍고 그렇지. 와우. 가만히 서 있을 때 마무리. 와 진짜 좋은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아 이거 아무한테 안 알려주는데. 오 저거는 게임 끝날 때까지 갖고 와야 돼요. 기념품으로? 아니죠. 살짝 그 느낌이죠. 이제 퇴근하고 온 아버지한테 고생하셨습니다 뭐 그런거나 이제 아버지 출근하실 때 이제 다녀오세요 등 이제 딸아들이 이제 응원해주는거죠 저기서. 그럼 좀 더 세지거든요 버프 받아가지고. 너무 미신 아닌가요? 이거는 진짜 써보세요 써보세요 그냥. 아 제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믿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자 해치면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믹서기 딱방. 그렇지. 예열 너무 탱키하다. 딱방 진짜. 고음포 군수 딱방. 그렇지. 딱방 군수 딱방. 머리 찍고. 오 그렇지 이거지. 이제 서희양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아 서희양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어때요? 좋아요. 느낌 있죠? 벌써부터 네. 느낌 따가워요. 본 적 없죠 이런 덱? 네 처음 봐요. 나만 아는 꿀덱을 공유해주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아 조개가 없네. 숨 안 드세요. 우와 써렌. 조개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 봐봐 지금 오공한테 어? 맞을 생각하니까 쫄려가지고 써렌치 하나 세주하니. 세주하니? 저 김을 친구 먹어, 김을 먹으세요. 왜 써렌 쳤죠? 마이 파라다이스? 짝퉁인가? 그러니까 아니 오공한테 맞을 생각하니까 치가 떨리는 거죠. 아 맞나요? 그래가지고 네 두려움에 못 이겨 이제 써렌을 치신 건데 오공한테 딱밤 맞고 어차피 8등 할 바에 그냥 나가겠다. 그렇죠. 그 느낌으로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네요. 딱이네요. 이러고 자 잔나가 떠줘야 되는데 잔나가 이거 모습을 안 보여주네. 붙 붙이시고 네 유미 대신에 세주하니 오선봉. 네 세주 이 판은 이제 6레벨을 6봉대로 올리면서 뭐라고요? 5공에 6봉대요. 6선봉대요. 네네. 네. 6레벨 6봉 올리고 이제 방어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네. 5공 각성시키면 될 것 같네 이 정도. 헤카림 하나만 뜨면 되겠다. 헤카림 뜨면 그냥 바로 업치고 헤카림 넣죠. 오케이 오케이. 다이애나 귀엽네요. 아 너무 귀엽죠. 딱밤. 세주군 신성 터졌고 딱밤. 귀엽다 귀여워. 딱밤 딱밤 그렇지. 오공 팔까요 하나? 음성의식 갓게임. 아 팔지 말죠. 그럼 아 팔자 유니폼. 하나는? 네 팔죠. 불효자식이네요 저거. 팔아요. 팔고
아니 갑자기 불효자식이 헤카림 헤카림 사고 업치고 60 7렙에 유미 잡나 넣고 8렙에 8렙에 40이 6봉 4신 6봉 2신으로 가면 되겠다 이러다가 이제 살짝 상대 AP가 좀 많아진다 이러면 2봉 내리고 2신 올리고 오케이 4선 4신 4선 4신 50덱 이렇게 가면 되겠다 봉만 내렸다 아니면... 올렸다 하면 되네요 네 맞죠 봉만 컨 해주시면 돼요 봉컨 네. 그리고 이제 뭐 상대가 막 AD가 너무 없다 이러면 그냥 요네 같은 거 있으면 밸류 올려줘도 되고 그냥 뭐 주는 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주는 이상 네네 딱밤 사실 여기서 수은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정손 뜨면 정손 박아도 됩니다 수은은 이제 단지 보험용? 그런 느낌일 뿐 피흡해 많았으면 또 좋거든요 그렇죠 시원하다 와 좋다 느낌있네 잔나 떴네요 잔나 사주시고 헤카림 사주시고 육봉 이제 집착하면 안 돼요 이덱은 네. 육봉이 뜬 순간부터는 웬만하면 진짜 막 전패하거나 그럴 일이 없거든요 알이 만나는 거 아니면 이거 봉대 그거 주인공은 오공이었네요? 아 맞죠 사실은 이제 오공이 왕이었죠 사실 보니까 오공이 봉을 쓰고 있네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연계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연계가 되는 거 그건 저도 처음 한 사실이긴 한데요 보자 피바라기로 가죠 이러면 피바라기 피흡템 하나로 네 안정적이게 수은이 필요한지 피바라기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아 저는 근데 피바라기 박을 것 같긴 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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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템 나왔고 이제 세주아니한테 침장 침장 주시고 잔나 잡으시고 잔나 잡고 네네 야 잘 키워놨다 진짜 미친다 빨삼오공 아 침장 아펠한테 질 수가 있나요 이거? 아, 질 수가 없죠. 그냥 어떻게 싸우는지 보세요. 육봉을 뚫을 수 있나 보세요, 그냥. 와, 육봉 간다. 가렌이 때리다가 이거 팔 부러지겠네요, 그냥. 가렌 때리다가. 와. 가렌 와. 앞에 팔 부러지. 딱밤. 그렇지. 컷. 컷. 시원하잖아요. 제가 잠시 채팅을 봤는데. 네. 시청자분의 한 명이 육봉글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거 육봉글이라고 하는데요 육봉글이요? 아 재밌네요 드립 센스 있으시네요 드립이 네네. 너무 찰지네요 침장만 봐주시면서 이제 아리 위주로 이제 겨냥하는 플레이를 할 건데요 네 이게 유일한 카운터가 그나마 아리 정도? 아리 빼면은 상성은 다 할만하거든요 요네 때문에 그때가 좀 빡센데 아리 때문에 할만해 심장 야물딱치고 배치 좋고 AD 기반한테 질 수가 있나? 카타리나 딱밤 없죠 없죠 애니 딱밤 그렇지. 딱밤 세주환이 군가 진짜 이거는 PC방 정전 나도 이겨요 네. 정전 나서 살짝 이제 두꺼비 집 내려간 상태에서 네. 이제 복구하고 오면 그때도 불타고 있는 스쿼드 아 그때 살짝 손봐주면 1등하는 스쿼드 네 그쵸 이제 딱 두꺼비 집 내려가서 아 뭐야 이러다가 다시 컴퓨터 켰는데 한 100원 정도 쌓여있고 한 12연승 저렇게 적혀있는 스쿼드예요 지금 미쳤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 아 좋다니깐요 이게 약 파는 게 아니야 이게 백왕에서 이 덱을 연구하고 오셨구나 이 덱도 연구했고 카타리더도 해봤고 느낌 알잖아요 육봉을 내리면서 살짝 신비 올리는 거 괜찮나요 랩업하고? 카타리나 헤카림이랑 네 아니요 아직 조금만 더 이렇게 쓰죠 초밥 갔다 와서 업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네. 여기까지는 이거 쓰고 오케이 근데 진짜 좋다 아 근데 침 덧발? 박방 덧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성인데 아 그러네 신성이 이거 CC를 한번 풀어주네 맞죠 피흡 비흡 귀엽다 딱밤 안 달고 피흡? 무한 피흡이에요 이거 네. 아, 못 일어나죠? 딱밤 머리 깨고 그냥 견디다가 바로 딱밤 딱 머리 떼고 바로 전치 4주 이 정도 전치 4주 네 럭스 전치 4주 나왔어
보자. 보자. 좀 이러면 기물을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템이 다 떠가지고. 기물. 맛있는 게 없네. 신성. 이러면 무난하게 뒤집게 먹고 신성 기도하거나 신성이나 전봉대 기도해가지고 팔봉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일단 뒤집게 먹자. 팔봉. 너무 투머치 아닌가요? 이 방어력 2000인데? 자, 팔봉. 팔봉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네. 요네가 궁 써도 방어력이 기싸나 안 나는 게 팔봉이에요. 아, 요네를 카운터 칠 수 있다. 오히려 너무 높아서. 네. 그쵸. 기스가 안 난다니까? 몸에서? 그쵸, 저거. 이지오는 이김님 별풍선 사는 게 룰렛. 근데 대신에 아리궁 한 번에 다 터지긴 해요. 그게 최대 단점. 응. 자, 레벨업 하시고. 네. 아, 육봉 계속 쓰고 싶은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헤카림만 내리고 신비 올리는 게 낫겠다 이건. 그렇죠. 이렇게 하고 8렙에 리신 같은 거 넣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일단 이 베이스대로 가면 되겠다. 4선 4신 하면 되겠다. 오케이. 카타리나 딱 딱 데스키. 일단은 캐는 잡고. 그냥 귀여우니까 그냥 보세요. 세주 궁. 궁이 무슨 짓을 하는지. 딱 카타 돌면은 세주 궁 맞고. 맞지. 딱밤. 그렇지. 와, 아무것도 못해. 딱밤. 바로 카타리아 전치 6주. 진짜. 딱밤. 저 병원비 진짜 많이 나오겠네. 컷. 이러고 이제 그냥 무난하게 9렙 가가지고 밸류 넣어주면서. 이러고 9렙에. 네. 신비, 그러니까 신비 같은 애들 뭐 카시 같은 애들 한 번씩 뜨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수집해놨다가 이제 자연방 8렙 될 때 4선 4신 이렇게 바꿔주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면 무난하죠. 어? 디코?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빅몽님이 어? 이거 2300판 알고리즘으로 워익 삼성 띄웠는데요? 아, 모든 걸 워익에 쏟아 부은 것 같은데요? 저거는 좀 사고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근데 뭐 딱밤 때리는 거 뭐 강영욱도 물린 게 뭐 그래봤자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오공이 그냥 딱밤 때리면 진정하지 않을까요? 오공은 못 말려긴 하거든요? 그쵸, 오공도 못 말리잖아요. 딱밤. 근데 강영욱이 버린 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있나 싶은데 나는? 육봉. 딱밤. 육봉, 육봉, 육봉 딱밤. 육봉, 안 달아. 육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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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밤. 와. 뭐야, 진이 제가 봤을 때 지금 방금 진이 한 행동은 마사지 하는 느낌? 진짜 마사지 산대요 그냥? 진을 그냥 마사지사로 만들어버린다? 네네, 옆에서 그냥 말아채워주던데? 이거 고아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삼성이랑? 맞죠 맞죠. 근데도 안다네. 다음 턴 질 때까지 50킵 레벨업 누르면서. 네, 육봉. 네. 그쵸, 육봉 올리다가 신비 두 마리 뜨면은 자연방으로 뜨면은 4선 4신 4봉 4신. 네네. 아니면 육봉 2신. 맞죠. 생각은 나하지 않나? 이거는 루난 결투가 잭스가 있어서. 잠시만요. 오케이 결정했다. 뭐지? 가렌한테 이온 충격기 박으시고요. 결투가 막으세요. 누구한테? 가린한테. 왜요? 아니 동굴님! 아 잠시만! 이 힐인드 돌 때 평타 안 때리잖아요. 바꿔 생각하세요. 박아보세요. 이유 알려드릴 테니까. 자, 지금부터는 인간 믹서기 가렌이랑 오공은 못 말려 쌍킬이 되거든요? 보세요 저거. 공속도 개빨라요. 자, 결투가 색 쌓이면서 지금 원래보다 빨라진 거 느껴지세요? 그쵸. 네, 진짜. 협곡에서도 그래요. 협곡에서도 공 가리한테 공속템 주면 믹서기 빨라진다고요. 이게. 아 근데 이거 졌다. 이거 요네한테 한번 긁혀가지고. 아, 엎치고 육봉 넣어라. 예? 어, 연습 게임. 50키바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오케이, 엎치고. 340에서? 일단 육봉대. 네, 이거 9렙 가야 돼요. 790.
애쉬랑 저건 다 이기겠다. 얘가 아무리 공격력이 300이어도 아 근데 저거는 제가 요네가 없으니까 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신만 잡으면. 아, 근데 형욱이 형님도 버린 개면은 아 너무 빡센데 일단은 매치업을 한번 봐야겠네요. 제가 매치업 보고 어떻게 해야 이길지 이제 솔루션 내려드릴게요. 그러면 오케이 만나봐야 알겠다. 이거는 일단은 아트록스 피했군요. 오케이. 근데 이 친구 상대로 6봉은 좀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치만 인간 믹서기 가렌이 AP를 무시하잖아. 아. 이러면 4신 들어가야 돼. 살살 맞은 거면 나쁘거든요. 아. 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째고 있으니까. 그쵸. 째고 있잖아요. 사신만 들어가면 우리가 돈을 썼는데 지면은 네 맞죠. 사신 들어가면 이기죠. 가시 첸. 그렇지 가시 첸. 오케이 사신 넣어주시고 이러면 쓰레쉬를 버려야 되는데 세주가 너무 좋거든요. 그냥 밸류가 아 황혼을 받고 싶긴 한데 저는 세주 쓸 것 같아요. CC기 한 번이 좋아서. 네. 이러면 쓰레쉬랑 오른쪽 다 날리면 이자 되나? 4 어 되겠다. 팔고 이자 4선 4신 이러고 이제 9렙에 요네나 뭐 리신 같은 거 넣어서 이제 밸류 올려주시고 팀장 맞췄고요. 어 깔끔하네요. 진류가 있나요 이 사람한테? 없죠. 맞죠. 세주 궁까지 잘 들어갔고 요네 궁도 아. 눈도 깜짝 안 하네. 요네가 궁 쓰기 전에 죽을 거예요 아마. 어 까비 아? 아 앉아요 앉아. 딱밤 빡밤. 아. 9렙 가서 리신으로 저거는 한방 노려야겠네. 저 친구는 이렇게 질 때마다 피드백 하면서 솔루션을 세워나가면 돼요. 다음 턴에 안 지면 되잖아. 네, 피가 많으니까 천천히. 그쵸. 뭘 먹을까요 이제? 잠시만요. 잘 안 보이네. 도장? 도장도 괜찮아 보이고 덧발지로? 덧발톱? 덧발톱을 먹고 싶네요 전. 아리가 많아가지고 덧발톱 먹어야겠다. 오케이 덧발 남은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덧발 안 되면 지루. 안 되면 도장. 도장. 어 이러면 도장하죠. 네. 오케이. 오른쪽 날리라고 하셨나요 혹시? 네네 날리고 이잡으라고 하긴 했는데 상관없어요. 못 봤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아리 일단 한 마리 사서 견제. 우리 아리가 좀 힘드니까 견제하고 딱 초밥집 갔다 아 뭐야 저거 크립 갔다 와서 레벨업 합니다. 그리고 9렙에 요네나 뭐 밸류 하나 올려가지고 요네 올리고 리신으로 바꿔주는 정도? 그게 제일 깔끔할 듯. 요네 올리고 리신. 네 그러면 잭스한테 도장을 주죠. 리신 뜨면 바꿀 거라서. 오케이 잭스한테 도장. 네. 과연 아이템? 인피 썸퍼. 나빼드 나빼드. 팀장 나빼드. 팀장도 잘 들어왔고. 세주군 나빼드. 이기는 구도네요 이거는. 어떻게 이기죠? 오공을 못 잡아요 상대가. 9렙 가면 딱 이기겠다 여기는. 왜요? 잘 잡는데요? 아 이게 아직 좀 일성이 너무 많아서 그래. 쉔 사주시고 붙일까요? 네 붙이죠. 과감하게 레벨업 눌러주세요 조금씩. 오케이 9렙을 갈 거를 이제 확정을 지은 거예요 여기서. 자 한 턴만 버틴다 최소 순방. 이번 턴 이기면 순방 확정이에요. 자 배치 아 우와 진영을 무너뜨려 이코. 어? 이코라 와 형욱이 형님도 진짜 못 말리긴 하네요 이거는.
아니 이거 뭐 6봉 뭐 4봉 이런 거보다 그냥 신성 올리는 게 더 셀 것 같은데? 아니 방금은 동글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방금은 워윅이 다 한 것 같아요? 리신이 다 했잖아요. 그런가요? 네. 다음부터 구렙 가가지고 우리도 리신 쓰면서 무슨 느낌인지 알죠? 리신 요대 쓰면서 네 그렇게 가면 돼. 근데 이거 초반에만 그냥 조금 세지 후반 갈수록 그냥 다 때려쳐 맞고 이길 수 있는 덱이 없는데요? 뭐 아까 전에는 뭐 사신비 넣으면 뭐 아리덱 다 이긴다고 해놓고 뭐 육봉 넣으면 뭐 안 죽는다고 막 요네가 긁어도 안 죽는다고 해놓고 다 지는데요? 믿음이 없으시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게요. 네 구렙 가면 다 이겨요. 믿고 오라니까. 레벨업 치고 이성작 한 다음에 요네 리신 찾으세요. 붙이고 돌. 돌. 질리언으로 바꿔주고 잔나를. 그리고 돌. 질리언 페어. 아리 팔고 질리언 페어. 돌. 세주 붙이죠. 이래 팔고. 질리언 두 마리. 좌질 우질 결투각까지. 결질. 오케이. 질 수가 없는데 지업. 4선 4신의 질리언 두 마리. 머리까지 돌렸고. 깔끔하다. 뽕뽕뽕. 바로 버티는. 뽕? 어? 질 것 같은데 이기는데. 아 얘는 다 안 죽었는데? 어? 아 동글님 네? 저 할머니 돌잔치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네? 아 씨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또 믿은 내가 이상하지. 씨발 떨어냈네 이 새끼. 아 할머니 돌잔치? 아 이거 그냥 50 초반에 굴려가지고 구랩 가서 어? 벨루덱 했으면 1등인데. 아 동글님. 네? 잘 봤습니다. 저로서는 좀 화가 나네요 이거. 저도요. 너무 답답했어요 지금. 저도 하면서 긴가민가 했거든요. 동글님. 네. 두 판 연속 2라운드에 초밥에 뒤집개가 나왔거든요. 결투가 제대로 했으면 두 판 다 1등 하지 않았을까. 맞죠. 아, 저도 사실 뒤집게 보자마자 그냥 딴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결제하려고 했거든요. 케어해드릴게 한번 돌려보세요. 결투가 제대로 갑시다. 네? 네?